자, 다들 하셨습니까? 아니, 계속 말씀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계속 하세요. 안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위원장의 제지에 따라주지 않는다면 위원장으로서는 할 방법이 정회선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장의 제지에 따라주지 않으면 계속 정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장관님, 예. 모든 것을 떠나서 그 의원들도 말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관이 답변하면서 흥분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장관으로서는 하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떠나서 이 거기도 기관 증인석입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무슨 놈에 뭐 이런 놈에 뭐 이런 투의 말은 그거는 하시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아니 하도록 그러니까 이 부분 일단 정리하고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잘못하신 겁니다. 표현을 더, 뭐, 그런 표현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한 제가 말씀만 하도록 그래서 아니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자,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들을 내라는데 안 내면 어떤 인식이 되냐면 아니 떳떳하면 왜못 내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구린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낼수 있는 자료는 다 내시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재판정에서 얘기하지 왜 여기서 얘기하냐? 그런데 이것도 재판 중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의정활동 책임추궁, 정치적 책임추궁, 진상규명을 위해서 다할수 있는 거예요. 국정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법에 나와 있는 것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님도 여기서 아까 얘기한 뭐 이런 놈, 무슨 놈에 이런 얘기는 자제하시되 다 하실 말씀 다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증인도 국회 의결로서 출석한 것이고 무슨 말이든 다할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주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간섭하지 않겠다. 다만 사실이 아닌 경우는 국민 인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은 팩트체크 차원에서 제가 개입하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어렵지 않잖아요. 자료가 있으면 내면 돼요. 그리고 아니 국회 국정감사에 낸다고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도 내고 재판정에 내면 판사가 다 알아서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네,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예. 하세요. 뭐, 제가 약간 흥분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뭐 이런 자료, 저런 자료 하는 부분은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치열하게 지금 다투고 있고 그 증거의 신빙성과 증거 능력에 대한 부분이 재판의 핵심 주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과연 이 국회에서 제출한다는 게그 재판 증거와 관련된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대답하는 중에 조작, 검찰이 조작, 제발 좀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수많은 검사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검사들이 정말 조작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장관으로 조작해갖고 저런 재판을 하고 있다면 제 당장 사표 내고 나가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아, 자, 얘기하지 마시고. 자, 장관님, 잠깐만요. 자, 또 잠깐 조용히 하세요. 자, 법무장관님, 제가 그 검찰, 대검찰청 그 국정감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검찰의 흑역사. 옛날에 간첩 조작 사건 엄청 많았고, 100건도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사들까지도 꾸짖었어요. 검찰의 공소장 베껴쓰기 해서 판결문이 공소장과 판결문이 똑같다고. 이게 검찰의 흑역사고요. 그리고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간첩 조작 사건이잖아요. 조작된 걸로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복 기소하고 그래서 공소 기각되고 이게 검찰의 흑역사예요. 검찰이 조작한 게 한 번도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면 예전에는 그런 일로 검찰이 엄청난 질타도 받았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차라리 얘기하든가. 아니 예전에 검찰의 그 흑역사 조작 고문 간첩사냥 이런 거 검찰이 다 한 거예요. 그래놓고 뭘 지금 그거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검찰이 백의의 천사입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증거재판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증거가 국회에 내면 증거가 오염됩니까? 있는 증거 다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재판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증거는 내놓고 이 증거는 안 내놓고 그러면 그게 무슨 증거재판주의입니까? 그래서 필요한 증거 국회에 내더라도 겁니다. 그 증거가 오염될 리가 없습니다. 서류로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곰팡이 같습니까? 자, 그래서 자료는 아무리 비밀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게 국회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진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뒤에 3분 것도 좀 같이. 네, 그렇게 하세요. 네.